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2016년 2월 11일 18시 36분입니다. 저희는 이제 춘천에서 저 원조 숯불 닭불고기를 먹고 이쪽에 이제 60년 전통을 이어 길성 식당에 와 있습니다. 아, 이쪽에서 가장 큰 것은 지금 보이는 이제 편육인데 저희가 이제 이쪽에 지금 시식을 조금씩 해봤습니다. 근데 향기가 한약재를 많이 넣고 다른 일반처럼 비린내를 안 나는 게 상당히 맛있습니다. 가격은 이제 지금 보시면 만 원인데 저희가 하나를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.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010-8944-241이라고 254-241 길성식당이고 이쪽은 이제 일본의 그 음식에도 좀 소개됐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어쨌든 많은 부분을 저희가 이 족발하고 편육들을 중간중간에 많이 먹어봤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이 중앙시장 한편에 있는 길성식당에서 저희가 이제 맛을 보고 지금 샀는데 상당히 맛이 괜찮습니다. 일단은 그 돼지 편육에 그 비린내가 안 난다는 것이고 비계 맛이 없다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사장님하고 같이 온 일행이 지금 이제 그 설명을 듣고 있고 한데 저희도 먼저 시식을 해서 맛이 상당히 좋고 뭐 당뇨 환자들한테 좋을 정도로 뭐 그렇게 좋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 명동 닭갈비골목에 비싼 거에 가서 좀 보지 마시고 차라리 중앙시장에서는 이쪽 수제 편육하고 먼저 숯불 닭갈비를 먹어보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는 이제 이걸 하나 사가지고 가고 계속해서 이역해서 계속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